저기를 5도 강지에서 하는 건데 그리고 또 뭐냐 저희가 온도를 보통 찜질방하면 70도에서 80도 정도 되는데 여기는 40도, 41도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구나. 왜 그러냐면 표피가 상하지 않게? 그렇죠. 이게 41도가 넘어가 버리면 표피가 상해요. 근데 이게 온조계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티가 안 나요. 티가 안 나요. 그러니까 화상을 입었어도 화상이 나고 티가 안 나기 때문에 41도 이상으로 사용을 안 해도 땀이 폭포수처럼 나요. 자, 우리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우리 힐러리 샵에 왔는데 수소 테라피 방이라는 게 있네요. 네, 굉장히 좋은 방이고 이 기계도 엄청 비싼 건데 역시 델놈은 되네요. 저도 처음 경험해보는 건데 와. 그래서 뭐 땀은 안 나고 있지만 서서히 약간 열감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이 수소는요 일반 사우나하고 다른 게 속에서 열을 냅니다. 속에서 신구요. 그래서 땀 자체가 끈적거리지가 않아요. 예, 일반 사우나처럼.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그 좀 환우들이 예, 특히 암 환자들이나 예. 괜찮은 치료센터 그러니까 이제 탑 치료센터에는 이 수소 온열 다 들어가 있어요.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아프지 않은 사람도 이용을 하게 되면 훨씬 효과가 더 좋다는 거죠. 다음 날 일어나는 게 달라지죠. 컨디션이 달라지죠. 그러니까 테라피가 테라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요소적인 것들이 갖추어지면 향도 너무 좋아요. 편백나.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하와이 양손만 가지고 혼을 가지고 에너지를 부리지만 얘는 요소를 가지고 또 다른 에너지를 부리는 거죠. 그리고 이 어떤 게 있냐면 편백나무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. 네. 이렇게 민자. 민자로 된 편백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옹이가 보이는 이 네, 파여 있는 거. 옹이가 옹이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비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민자 판넬이 더 비싸요. 이런 게 더 싼데 사실은 이 피톤치드가 나오는 건 이 옹이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옹이로 제작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. 이 모양은 좀 이쁘지 않아도 그 이쪽 이렇게 피톤치드가 나오는 피톤치드에서 이 기계가 얼마 정도 하죠? 1,500? 아닙니다. 1,500까지는 아니고 이런 2인 스파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,000만 원 정도. 아 2인 기준 여기 2인 사이즈? 더 큰 사이즈도 그럼 이제 누워 있게끔 제작을 하게 되면은 더 넓어지겠죠. 그러면 이 자재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 다리를 접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예 저희 유지 선생님처럼 이렇게 누워 계실 수도 있죠. 그리고 문 닫고 있으면은 지상 낙원입니다. 아 그래요? 문 닫고 있으면 지상 낙원? 좀 닫아주시면 안 돼요? 지상 낙원 경험하고 싶습니다. 자, 힐러리의 뮤직테라피 샵은 최첨단. 네. 오, 바닥도 따뜻하구나. 네. 너무 좋네요. 네. 가끔 이용 좀 해도 되겠습니까? 아우, 자주 오시면 됩니다. 자주. 기름값이 더 들어가가지고 기계를 하나 살까?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.